오랫동안 있었어요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윤수를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. 햇살에 비친 바다의 그 반짝반짝한 영롱함을 사실 동양화에서는 빛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제 작품 안에는 여백이 전부 다 빛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. 네. 제가 유럽적이나 외국의 전시를 하다 보면 주로 서양의 작품들은 빛에 의해서 굉장히 콘트라스트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비움이라는 것이 엄청난 체험과 상상력의 확장을 가져온 아주 멋진 그러한 여백이 있는데 그거를 빛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 속도에 의해서 숲과 나무와 저 멀리 있는 안개까지 한 번에 농담변화로 잡아내는 거예요.